가족을 위한 맛집 요리를 만들고 싶다는 한 주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결혼 10년 차 전윤희 씨. 연아 나와. 안녕하세요. 10년째 제자리인 요리 솜씨 때문에 고민이라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제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어서 10년이면 포기하는 게 맞는데요. 외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해준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요리가 뭐예요? 보리차와 그건 요리가 아니에요. 보리차와 그냥 구워준 거잖아. 엄마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고기 김치. 네, 작은. 영원아 밥 먹자. 아니 근데 이게 다인가요? 네 이게 다예요. 뭐 저기 기본적이에요? 이게 다라고요? 맛집 요리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정말 알려주세요. 진짜 알려주세요. 윤희 씨를 도와줄 구세주를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밥의 품격을 높여줄 이인정 요리 연구가. 집에서도 간편하게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맛있고 쉬운 레시피를 가지고요.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제발 쉬운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파이팅! 한 집안을 살려주세요. 맛집 따라잡기 첫 번째 요리는 평소 윤희 씨네 가족이 즐겨 찾는다는 한 오징어 보쌈집. 아, 오징어 보쌈. 오징어와 보쌈의 콜라보로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라는데요. 이 요리의 특징은 수육이 들어가는 거하고 무생채가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재료로도 더 쉽게 요리할 수 있다고요? 수육을 오븐에 구워줄 건데요. 오븐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좀 편리하게 요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 수육에서의 또 포인트는요. 감초거든요. 감초.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돼지고기 잡내를 잡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고추와 소금으로 밑간한 돼지고기를 오븐에서 30분 동안 익혀주면 간편하게 수육을 만들 수 있는데요. 몸에 안 좋은 기름은 쏙 빠지고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육즙이 살아있는 돼지고기 수육 완성.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네. 오징어는 씹는 식감을 위해 굵게 썰어주고요. 오징어 보쌈에 들어간 소스를 좀 만들어볼게요. 맛의 핵심인 양념들은 똑같은 비율로 넣어 만들어주는데요. 좋네요. 네, 1대1대1. 모든 재료를 섞은 후엔 재빠르게 볶아야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네요. 오래 하면 질겨지잖아요. 오징어와 수육의 짜릿한 만남으로 오묘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인 오징어 보쌈이 완성됐습니다.